이제 스티브 유라고 혹시 아세요? 스티브 유면은 유명한 한국 사람이라는 거네. 이분이 1976년 12월 15일이에요.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, 이분이 뭐 활동을 잘할 수 있을 것인지. 활동도 못할 거니와 되게 힘들 건데, 첫 번째로 망신 부설이 있을 거고, 두 번째로 금전 손실이 있겠지. 그리고 망신과 부설이 있다는 거는 그 친구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,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뭐 다 아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 형국이겠지. 네. 누구야? 유승준이요. 아, 그거 지금 그 나나나나 그 가수 게다가 그 지금 군대 갔네 안 가네 한 때문에. 네. 향 어떻게 될까요? 뭐 한국 들어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친구는 아마 뼈가루가 들어올 수 있지 살아서는 못 들어올 거야. 그 친구가 대한민국이랑 나라하고 인연이 끊어진 것도 있지만 아무리 뭐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뭐 자격이 되더라도 국내 여론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. 그리고 또 남자들이라면 우리가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를 기만했던 거잖아. 우리가 법이라는 것도 죄를 지르면 뭔가 유효기간이 있잖아. 뭐 내가 징역살이를 뭐 몇 년 한다. 뭐 이런 식으로 법도 몇 년씩 유효기간이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들고 상대했기 때문에 그 친구는 내가 봐도 그 친구는 죽어서 뼈가루나 들어올 수 있으면 다행이겠다. 그 친구는 그 젊은 날에 잠깐 어린 나이에 치기잖아. 잠깐 그렇게 피하고 이렇게 다시 하면 될 줄 알았나 본데 그 치기 하나가 그 친구의 인생을 바꿔버렸어. 재판도 걸고 이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. 근데 그런 걸로 해도 재물 손신도 많은 거고 또 그로 인해서 또 구설이 돌을 거고 살아서는 아마 힘들 거라고 보는데 대한민국하고 연을 끊었어. 글쎄 그 친구.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인 아니 미국 국적이었는데 그래도 한국 국적으로 해서 군대를 간다 막 이랬었을 거야. 네. 그렇게 해놓고 미국 국적으로 그대로 가지고 미국 들어가 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게 군이야, 군. 그 MC몽도 봐봐. 지금 몇 년째 못 나오고 있잖아. 이 군인의, 우리가 남자들의 의무 중에 군인의 의무, 이걸 갖다가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. 그리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해. 그렇잖아요. 근데 그 남자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라면 무조건 하는 국방의 의무, 그거 자체로 매장이 되잖아. 근데 MC몸은 뭐 그 몸 건강 상태로 이러고 저러고 했지만 그래도 그게 여파가 나와서 법적으로 뭐 그렇게 다 해결이 됐지만 그래도 못 나오잖아. 근데 그 유승진이라는 친구는 제대로 지가 하겠다, 시민권을 뭐 버리고 뭐 한국 구조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어린 나이에 치기였겠지만 그게 아마 평생에 자기한테는 바꿀 수 없는 아마 트라우마가 될 거야. 일단 알겠습니다. 우리나라는 국방